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페이백 기능이 있어요. 내가 간병인 쓴 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체증형으로 5년 이후에는 뭐 15만원짜리가 18만원, 21만원, 30만원까지 체증형으로 올라간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365일 동안 쭉 내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5월 8일 어버이날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이 나왔습니다. 저 보험왕 5월 8일날 어린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출근하자마자 우리 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와 그 다음에 장모님 다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받지는 않았지만 또 초등학교 중학생이라 그래서 보낸 만큼 받은 만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업계에 25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예요. 그래서 중복 가입 가능해요. 하지만 25만원까지 가입이 누적해서 가능하다는 거. 자,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은 뭐냐면요, 500만원 내가 썼으면 100만원 캐시백 받고요, 또 여기서 500만원 또 추가로, 이게 누적이 돼요. 누적 한 번에 연간 아니면은 500만원 받고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5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받고요, 또 내가 500만원 썼다 그러면은 200만원 받아요. 그리고 내가 1000만원까지 썼으면 나중에 또 500만원 받았다 300, 또 500만원이다 400, 그래서 총 1000만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0, 300, 800, 뭐야 이거 700, 1000만원 10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간 500, 1000, 1500, 2000 쓰란 게 아니에요. 500, 1000, 1500, 2000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내가 간병인을 최고 2000만원까지 썼다 그러면은 400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보험 20% 페이백, 최대 10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매우 좋고요. 간병인 보험은 역시 메리츠인가 보네요. 임세님 안녕하세요. 보험왕님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담보 포인트는 1회 한도가 15만원이에요 당사 메리츠 간병인 지원일당 사용일당 기가입자는 단독 가입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출시 3일 만에 3일 8일부터 10일까지죠. 수, 모, 금 타사 가입자도 단독 가입이 가능해요. 10일 이후에는 타사 간병일당 가입자 단독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저 보험료 없고요. 1인실도 최저 5,000원 그리고 만만 플랜도 가입 시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매치거 설계하다 보면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시력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500만원 썼으면 100, 또 500만원 더 썼다, 이렇게 해도 누적이에요. 1000이면 200, 1500이면 300, 2000이면 400,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양병원도 100, 1000이면 200, 500이면 300, 이런 식으로 보장을 1500이면 300,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급도 받고, 내가 낸 돈 환급도 받고, 거기다가 체증형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 자유조정이 나와요. 일반상의 입원, 간병인 비용 지원, 1500만원 이상 시 질병, 간병인 지원, 뭐 여러 가지 동일 감액, 가입 금액 또는 일반상의 1억으로 가입하세요. 이 연동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상해 간병인 지원 담보 4개 가입시 혹은 질병 간병 지원 담보 3개 가입시 자율조정 혹은 상해 사망 1억 연기 조건이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계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 생각이 들어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이에요. 5년마다 최대 20년까지 2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5만원으로 시작하다가 5년 이후에는 120%, 18만원 욕하는 거 아닙니다.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최종 150%, 15만원에 150%니까 22만 7천원,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200%,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지금 최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20년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간병인 사용일당 S화제를 많이 가입했는데요. 일단은 체증형 없음, 그래서
가입 시 7만 원까지 간편은 되고요. 이제 타단은 5만 원밖에 안 되죠. 간호간병은. 그리고 5년 뒤에는 7만 원, 똑같이 7만 원. 타다도 똑같이 3만 원 있다가 6만 원 되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7만 원씩 가입하는 게 매우 좋다는 거죠. 자, 담보 포인트예요. 3535세만기형은 뭐 20년나 80세만기, 90세만기 세만기형에만 가능하고요. 20년나 20년 갱신형 연방기는 가입이 안 된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15만 원 가입하면 최대 20년 후에 2배인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병 사용일당은 요양병원 5만 원이 20년 이후에 2배인 10만 원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 원 체증형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은 담보 포인트는 간병 전 상품에 탑재가 되고요. 실속형은 현물 지급, 보험료가 저렴하고 10년 갱신형으로 운영이 된다. 비갱신형 나오면 참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손해율이 높겠죠. 네 번째로는 180일 한도로 운영이 된다. 네. 자, 365일 간병인 지원 사용. 365일 간병인 사용이나 15만원 간병인 지원, 콜센터 전화해서 간병인 지원되는 1년 내내 보장을 받으세요 라는 주제로. 그래서 DB나 KB는 간병인 지원은 안되지만 멜치는 간병인 지원도 되고 사용도 되고 일석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 사용은 181일 이상도 보장이 돼요. 첫날부터 365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담보 포인트는 간병인 지원일단 간편 전 상품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지원일단 기가입자는 가입이 불가해요. 업계 한 건밖에 안 되니까. 자, 사용일단 3만원 초과 시에는 가입이 불가해요. 365는 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다. 자, 181일 일단 KB 거 가져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 다음에 한밤병원은 제외해요. 181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인수한도도 일당 한도 동일시되고 80세 미만도 15만원, 80세 이상은 10만원까지 간병인 지원일당 가입자 5만원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 3.1보험, 그리고 간편이죠. 3.0.5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가 3.5나 뭐 여기 보면 입술 3.5 여러 가지가 일단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내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오셨으니까 멜치에서 면책 없고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암에 걸려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뇌혈관 걸려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허혈성 협심증 진단 받아도 모두 다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액 기간 촌스럽게 요즘에 1년 미만 시 50%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형도 아니고요. 355 간편보험에 출시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면책 감액기가 없고. 그래서 면책 감액기 없는 3대 진단비는 내일 저 보험왕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355 보험은 인수플랜에 무감액 면책. 플랜은 불러와야 되고요. 5년의 암내심 사고력이 없어야 돼요. 1년 이상 멜치란 타사의 암내심이 유지가 돼야 돼요. 요거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355 연만기. 일단은 간병인 사용일당 180일과 181일부터 365일까지 간병인 지원, 질병과 상해 이걸 다 넣어두요. 상해, 간병, 사용일당 180일 플러스 181일 결론은 365일까지 되는 거고, 요양병원이나 간병인 보험이나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죠. 질병, 간병 사용일당 180부터 181일까지 모두 다 간간통도 가능하시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갱신형, 20년 갱신, 상해와 질병 그뿐만 아니죠. 상해 간병인 지원이에요. 그 질병 간병인 지원. 이 두 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백, 페이백. 그래서 500만원 내가 썼다. 1년간 500만원 아니에요. 누적해서 500만원 썼으면 100만원 보너스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또 500만원 썼으면 합산 10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1,500이면 300만원, 2,000이면 400만원, 총 1,000만원을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에게 드릴게요. 누가? 제가 아닌 메리츠가. 자, 상품별 탑재는 보시면 355 간편보험이나 간편한 352, 여기서는 여러가지 체증형, 그 다음에 바로보장, 그리고 여러가지 페이백,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일당, 여러가지가 판매가 된다. 거의 다 0이죠? 거의 다 간편보험에는 웬만해서는 다 탑재가 바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보장 무해지는 간편한 355나 352, 그리고 메리츠 간편한 325, 여기서만 감액 면책 없는 3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저 답변 보호망이 드릴게요. 자, 보호망님, 간병은 비용 지원, 페이백이 뭐예요? 네,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요, 간병인의 이용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간병인을 내가 15만원 썼으면 15만원을 만약에 500 나누면 얼마죠? 거의 500만원, 15일, 10만원, 400, 아, 30, 38일, 37일? 네, 37일 정도. 15만원을 10일이면 얼마죠? 150만원, 20일이면 300만원, 30일이면 450만원, 그러면 33일? 33일 쓰면 한 500만원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1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100만원을. 그리고 1000만원 썼으면 200만원, 1500이면 300, 4000만원이면 400만원. 그래서 4개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간병일당, 그 다음에 초기분, 식대, 간식비 등 이런 비용을 페이백 담보를 가입해서 보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병 사용일당 말고 일당이나 식대 간식비를 이런 비용을 페이백에 가입해서 보완해서 주시면 모아서 500만원 쓰시면 에너지 파 100만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1000이면 200, 300이면 1500,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네. 오늘따라 텐션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저 보호망은 좋은 상품 올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간병인 이용금액이 1일 한도로 어떻게 되나요? 1일 한도는 15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4월에 간병인 일당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한 연도의 금액에서 매년 5,200원씩 체증해서 지급되지만 일단은 최대 금액은 1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자, 간병인 페이백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해준 고객님들은 페이백 담보 단독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지원 또는 사용일당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베리 땡큐 감사. 자, 네 번째,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은 몇 년마다 얼마씩 체증이 될까요? 가입 후에 5년마다 3회 체증이 돼요. 5년 이후에는 120%, 10년 이후에는 150%, 20년 이후에는 200% 준다는 겁니다. 최대 사용일당은 30만원, 요양병원은 1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7만원이고요. 삼성체증형이 30만원이 되려면 가입 후 50년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도 당사가 저렴하고 금액도 우위. 예, 삼성은 은근히 깠어요. 자, 다섯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체증형이 안되네요. 타사는 체증형이 된던데. 맞아요, 저희는 체증형이 안돼요. 그런데 타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체증을 잘 살펴보면 가입금액이 고작 달랑 겨우 3만원이에요. 최대의 체증형 금액은 6만원이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7만원이기 때문에 체증되는 6만원보다 처음부터 보장되는 7만원이 메리츠가 더 짱짱짱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속형 간병인은 뭐예요? 기존 간병인 지원과 차이점은 현물 지급만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일당은 간병인 지원, 일당 지급, 간통 일당 지급까지 보상이 되다 보니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속형은 간병인 지원만 가능하고요, 보상이 되세요. 연령이 높은 고객님들은 현물 지급하는 담보로 저렴하게 컨설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간병 사용, 간병 지원, 365일 일당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마병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M사님? 네, 대부분 장기 입원은 요양병원, 재활병원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상해로 다칠 경우는 한 사고당 180일 사용이 종결인데 혹여나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181일부터 365일까지 사용 가능한 담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는 입원 기간은 제한되지 않아요. 일반 병원에서 장기로 입원할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할 확률은 낮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 일단, 지원 일단 가입하실 때는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호망이 Q&A 한 질문,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한 부분을 저 보호망이 간추려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질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캐시백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